안녕하세요, 미쳐브로 TV입니다. 저희 오늘은 캠핑을 가는데요. 지금 근데 이 영상 올라올 때는 브로님들은 명절이 지났지. 근데 저희는 지금 명절이어서 명절박으로 가고 있어요. 캠핑장 예약이 사실 쉽지 않았고 좀 미리 예약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가고 있어요. 저희 구독자이자 요주 인물 중에 한 커플인데요. 그 커플은 가는 곳마다 꼭 사건 사고가 꼭 터지는 커플이거든요.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을 하면서 우리 가서 또 재밌게 놀아볼게요. Let's get it! 조용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게 된 거야. 혼자였던 내 마음도 이젠 외롭지 않아. 신기한 일이야. 널 보면 볼수록 미라클 It's amazing girl 순수했던 우리 어린 시절 조심스레 다가가 저희가 주말에 안 다녀보고 이게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평일 다녀봤잖아요. 그래서 항상 되게 그냥 널찍하고 그냥 그런 쾌적한 공간만 보다가 오늘 왔더니 아주 그냥 옆집하고 다 식구야. 한 가족. 여기는 선착순이에요. 그래서 좀 치열합니다. 좋은 자리 잡아야 돼서 일주 갔어요. 우리 그 사건 사고 커플 어디 계신지 한번 가볼까요? 뭐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안녕. 안녕하세요. 자리 잘 잡고 있는지. 자리? 좋은 자리 딱 찜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진짜 자연 속에 온 해자연 캠핑장. 자연을 만끽해. 보세요. 뭐 만끽해 태신 중. 역시 부지런한 새가 득을 벗는 거 아니야? 우리 제일 좋은 자리 잡았어. 제일 좋은 자리. 이 부부가 딱 앞에 대기하고 있어서 잡은 거지.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오늘의 저희의 캠핑 장소를 소개합니다. 당당당당당당당당. 주방, 주방이 만들어지고 있어. 안식당이. 야, 임박하긴 대신 임박 맞아. 이사 왔어요. 왜 힘들지 않아 이렇게 맨날 챙기면? 난 너무 즐거워. 진짜 솔직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 짐이 너무 많아.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해요. 차박에 이제 재미도 붙여보려고. 그 차박에 재미를 붙여보려고 하는 이유가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 재미있어서 차박으로 바꾼다는 이유가 뭐야? 이럴 때 저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풀 세팅이 좋을 때가 있고 간단하게 떠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무작정 떠나고 싶을 때 그냥 차 타고 가서 그냥 좋은 장소에서 1박 하고 오는 거죠. 맥시멈 캠핑은 재밌습니다. 그래 괜찮아. 즐거워요. 그래. 그런데 차박을 좀 해보려고.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요? 누구 때문에? 부르님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내가 거의 차를 이제. 부르님 때문에 차까지 바꿨습니다, 제가. 어떡하실 거네요. 또 한 사람 또 차 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저 부르 때문에 차까지 바꿨습니다. 차박이 너무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선님이 꽃단장 하느라고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 하나도 없이 그냥 이거 보관 가방이에요. 인생 뭐 있어? 야, 이 지 꽃단장 하느라고 이씨 아이스팩이 하나도 안 챙기고 이거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을 안 넣었어? 그래, 꽃단장 하느라고. 급해 마음이. 안에 있어야 돼. 전 빠지면 돼. 우리 오늘을 위하여 우선 집에 가자. 오케이. 먹고 찍어. 아 좋다. 우리 영님께서 아 바로 재가면서 와, 와 그래서 이렇게 정갈하구나. 몇 센치예요? 이거 얼어 갖고 오셨다고? 이게 삼각꼴찌가 제일 이게 어려운 건데. 당신 삼각꼴찌 안 해봤잖아. 전 많이 드셨을 건데 보면은 너무 질리지 않나? 맛있어요. 맛있어. 저녁 때 이제 무슨 사고가 설지 몰라. 바람에 막 날라가고 막 그런. 야이씨. 말이 시대의 양말아 퇴퇴퇴. 내가 그 말하잖아? 나 퇴퇴퇴하래. 퇴퇴퇴. 근데 왠지 얘네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에. 왜 그 전에 텐트 한번 무너진 적 있었어? 거의 무너질 뻔 봤지. 와장창? 오, 다 날라가. 오, 그렇지. 내가 밤에 바람 많이 분다 그러면 여기 카메라 돌려랑 날아갈 수도 있어. 낮잠 자고 왔어? 어. 아. 그러네. 날씨가 진짜 끝나네요, 끝나. 지금 네. 누워 계신 분들 다 어려 다 나오세요. 다 나와야 돼. 명절에 팔자 좋은 며느리들입니다. 그렇지. 그러네. 옛날 우리 엄마들 일에 찌들어서. 그러니까
감사하죠. 맞아. 짠. 이 미자란 소주인데요. 요즘에 그 술 먹방계 그 미자님이 콜라보한 것 같아요. 먹어보고 싶어서 한번 사와봤어요. 소주인데 진주스인데. 약간 무슨 향을 없나 봐. 약간 향, 어, 약간 과실처럼. 진짜? 나 먹어볼래. 이건 먹었으면 이거 하나만 우리가 딱 네 개만 갖고 왔네. 눈치도 못 먹고 있었던 거지? 넌 먹어. 어때? 완전 내 스타일. 그지? 약간 향이 있어. 향이 있으면서 끝맛은 약간 뭐라 그럴까? 청아 약간 냄새. 맞아 맞아 맞아. 정종 같은 그런. 이... 오늘의 메뉴는 두 번째 메뉴는 따란 등갈비 김치찜이죠. 아 집에서 말아왔어? 그렇지. 등갈비 한번 끓여내야 돼. 자, 된장을 좀 넣어야 돼. 위하여. 짠! 브랜드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짠! 아우. 와. 김치를 이렇게 올려 가봐. 어때갖고? 맛있어 맛있어. 신랑도 버려. 자기 하나 해줄게 내가. 집 나가 며느리 들어온다. 아. 아. 김치찜이 소고기를 이길 것 같아. 어떡하지? 앞도둑 근데 밥이 없어. 여기 여기 밥고기 거기 있어. 신이 내린 요 집게로. 술 주세요. 네. 짠. 고기 안 먹어도 맛있어. 김치 맛있어. 술. 아, 맛있다. 좋네요. 통째로 먹어줘 뭐. 야, 진짜 고소하다. 짠. 까지 먹고 자는 겁니까? 네. 2대0이니까 우리나라를 응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잘게요. 나이 안녕. 찾아야겠다. 정리해야죠. 네. 아린, 왜? 오, 됐다. 오! 오케이. 네. 캠프 다 됐어. 다 됐어. 아, 역시. 이게 문제네.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야, 그라운드 시트를 안 했을 때 폐해란 거. 아, 이게 그라운드 안 했을 때 폐해야? 아니면 밤에 뭐 한 거야? 송충이가 와가지고 긁어먹은 것 같아. 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송충이가 압사가 됐는데. 거의 모래길래 저기 테드 찢어먹어. 아, 요주의 인물 이거. 테드 찢어먹었습니다. 마무리 다 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 다 했습니다. 여기 저기 뻥튀 장사가 와가지고 뻥튀를 하도 치게 돼가지고 좀 정신이 없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게 잘 놀았어요. 추천하긴 좀 그렇다. 야, 너무 시끄러워서 나는. 그러니까 공사가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 우리 조연들 인사. 우리 요즘 인물도 어제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잘 놀았습니다. 무탈하게 뭘 무탈해? 텐트 빵꾸났는데. 아, 그랬구나. 맞다. 텐트 빵꾸났어. 텐트 빵꾸났어. 지금 매달 가야죠, 이제. 인사. 네, 추석 연휴 마무리 잘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